선예, 연예계 복귀 두고 의견 분분, 눈물 어린 노력, 청중의 반응. 원더걸스 출신 선예의 복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현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인 것. 하지만 그를 향한 불편한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리더로 큰 사랑을 받았던 선예. 연예계 복귀로 호감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7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TV 리포트에 선예 씨와 현재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전속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선예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예는 현재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촬영을 시작한 방송 프로그램도 있다고. 이런 소식이 알려지며 대중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귀가 반가운 팬이 있는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중 역시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원더걸스 리더로 데뷔한 선예는 2013년 걸그룹 활동 중 갑작스럽게 결혼을 해 연예계를 떠난 멤버다. 현역 걸그룹 1호 품절녀로 화제를 모으기도. 당시 결혼을 선택하며 원더걸스를 떠난 선예. 남은 멤버들의 행보가 모호해지며 그를 향한 비난 역시 쏟아졌다. 그런 선예가 연예계에 돌아온다니. 이를 향한 시선이 엇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선예는 올해 초 JTBC 이방인을 통해 한 남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공개했다. 걸그룹이 아닌 평범한 엄마로 소탈한 일상을 보여주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복귀에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탄탄한 가창력과 빼어난 미모로 연습생 시절부터 사랑과 응원을 받았던 선예. 연예계 복귀 후 부정적인 의견을 잠재우고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